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구피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구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하고 일이 없을수록 조심하고 신경 많이 써서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가하고 일이 없을수록 조심하고 쉽게 말해 그거죠. 일 없다고 빈둥대지 마라. 나사 빠져 있지 마라. 요거죠. 특히 설비나 어떤 기기를 다루는 일들은 일이 바쁠 수도 있는데 바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든 신경이라는 게 써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어요. 야간에 졸리고 하면 구피인도 그럴 거야. 이제 야간에 일하면 사실 졸리잖아 이게. 예, 밤새서 일하면 가장 힘든 게 졸음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밤에 이제 일하는 게 적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졸린 시간대는 사실 힘들어요. 저도 교대구분 많이 해봤지만 딱 이 시간대 지금 2시 22분이에요. 딱 이 시간대 힘들어요. 이 시간부터 힘들어요. 한 12시 1시까지 괜찮은데 이 시간 넘어가면서부터 한 5시까지 너무 힘들어요. 예, 특히 겨울은 더 힘든 게 겨울은 춥잖아요. 겨울은 이제 추우니까 히터나 따뜻한 데 있으면 바로 몸이 녹아들어서 잠이 와요. 해도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힘들어요, 야간이. 겨울이 더 힘들어요, 여름보다. 여름은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해보면 졸음이 좀 달아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일하면 이제 주간보란 일이 없으니까 졸리기도 하면서 나사가 빠져가지고 기본을 등한시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하고 일이 없을수록 조심하고 신경 많이 써서 일해야 되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일이 없을 때, 일이 없고, 한가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바쁠 때는 안전사고 잘안 일어나요. 바쁠 때는.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안 일어나다가, 한가할 때 일어납니다. 한가할 때. 왜 한가할 때냐. 한가할 때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망각하게 돼요. 일이 한가하고 이제 심심하다 보니까, 괜히 막좀 느슨해지고 하면서 신경 써야 되고 신경 못 쓴단 말이야. 그럴 때 안전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생산직이나 어떤 작업 설비 같은 환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불량 나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게 안전사고입니다. 구피님 일하는 그 라인도 사실 안전사고 예민하죠. 까딱하면 다칠 수 있죠. 구피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곳. 특히 모든 현장이 다 이제 뭐 안전 장비가 갖춰지긴 한데 사실 그래도 현장이라는 것이 다칠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현장에서 일하면 뛰어다니지 마라 그래요. 뛰어다니지 마라. 무조건 걸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뛰어다니면 넘어져요. 예, 네, 넘어지면 안전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니면 뭐라 합니다. 그것도 공장 같은 데 가면 뛰어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의 작업물 같은 데서 내가 넘어지고 공장의 기계나 작업물에 부딪히면 골절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협착 같은 것들, 기계 낑겨가지고 죽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일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가해지면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서 정추를 놔버립니다. 사람이 안 깨지면 네.
구피미 일하는 작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이게 현장마다 다른데, 뭐 어떤 생산 현장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제 반입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야간은 그래도 허용을 시켜줄 겁니다.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일이 한가해지면 사람들이 뭐 하냐?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한다거나 하면 자꾸 만져요. 지루하거든 이게. 왜냐하면 왜 한가해지면 지루하냐 하면 이게 일이 바쁘게 움직여야 그나마 시간이 잘 가요. 덜 졸리고 움직이니까. 근데 한가해지면 그만큼 작업 물량이 적고 인터벌이 길다는 거잖아요. 인터벌이 길면 사람이 졸려요. 모르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심심하잖아. 시간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만진단 말이야. 근데 잠깐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잠깐 하고 못 끝낸단 말이에요. 거기 심취하다가 기계 신경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아, 내가 기계에 작업물을 올려놨던 거 까먹었다. 아니면 기계에 뭔가 이제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다. 구핀이 저번에 있었던 것처럼. 예. 네. 한가해지면 원래 그 사람이 긴장을 놔버려요. 원래 확인해야 되는 것도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기본적인 거 놓쳐버립니다. 뭐 이거 말고는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두개 말고는 또 뭐가 있지? 아, 맞다. 그리고 한가해지면 졸리기 때문에 야간의 경우 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확인해주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예, 네. 졸음을 달아내야 됩니다. 사실 주간보다 야간이죠, 그렇죠. 이 한가한다는 게 주간에 한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해본 결과. 보통 한가한 건 야간이죠, 야간.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이제 교대 근무하면 물량을 대부분 주간에 다 뽑아요, 주간에. 또 주간에는 또 사무직 직원 다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시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 지적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간에 한가해질 수가 없어요. 보통 한가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야간 근무 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 근무. 사실 야간 근무의 가장 최대의 적은 졸음이에요. 졸음. 졸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너무 졸리면 사람이 내가 뭘 일했는지조차도 까먹어요. 망각해버려.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 서 가지고 자는 사람도 봤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미동 없이 조는 사람. 아니, 서 가지고 졸다가 머리 박는 사람도 봤어. 나 그렇게 해서 자면 몸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이 잠자는 거지. 제대로 자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꼬부꼬부 조잖아.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뭐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오일 같은 것들, 아니면 기계 소재 같은 것들, 내용물 같은 것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려 졸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무리 한가해져도 확인할 건 해야 된다. 네, 아무리 뭐 물량이 적고 일이 없어도 할건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공제 환경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구피님이 저한테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피님이 공돌이에요, 공돌이. 네,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예, 노잼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는데 졸리기까지 해. 그러면 사람이 정주를 놔버리면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예전에 겪어봤다는 거죠.
그 이분도 예전에 최근에 그 기본적인 거 놓쳐가지고 혼난 것도 있고, 예. 아무리 한가하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거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할건 해야 된다. 내가 할 거는 무조건 다 하고 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피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구피님 일하는 작업장에 휴대폰 소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휴대폰 반납을 해야 돼요? 야간에.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그 님이 예전에 확인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소장이 못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시간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체크해야 되는 시간을 다 알람을 설치해놔요. 알람 같은 것들을. 그래서 본인이 알람할 때그 알람 이름 설정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몇시 확인이라고 다 적어놔요. 알람 해가지고, 일할 때만 켜놓고, 내가 쉬거나 주간 근무면 다 꺼놓고, 그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알람 해놓으면, 아, 체크해야 되나요? 체크하면 되고. 요거 혹시 하십니까? 구피님? 그래야 기본적인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본인만의 졸음을 좀 이제 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돼. 몸도 많이 풀고. 네. 그 구피님 하는 일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소재가 고갈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한가하고 여유가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아니면 동료들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면서 몸을 풀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긴장 풀리면 안 돼. 아무리 일이 뭐 단수 반복이고 중간에 좀 느슨해졌다고 하더라도 긴장 풀리면 바로 사고로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적인 체크 못하기 때문에 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구피님 다음부터는 또 기본적인 실수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좀더 꼼꼼해지면 돼요.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꼼꼼하게 하면 실수 안 해. 예. 그래서 알람 설정 해가지고 체크할 건 반드시 체크하고 예. 기본적인 실수 안할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송이 아마 공장 작업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소재가 없다 하더라도 수량 확인이나 샘플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네. 그 스킵하면 안 돼요. 물량이 적다고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쿠피님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